정말 bad boy 사랑보단 호기심뿐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았어 넌 뭐한 거야 넌 재미없어 매너 없어 넌 데브 데브 넌네 한두 번 수많은 남자 한 글자만 바쁜 여자 내 코까지 엮어본 퍼퓸 누구 건지 설명해봐 넌 맘에 누구 만나는 끔찍한 주거를 못 고쳤니 두 아빠 또 손바닥 I'm gone You better run시대의 런 데빌 런 듣고 왔습니다. 네, 그렇죠. 왜 일본은 독도를 자꾸 일본 땅이라고. 아, 나 참 속상하네요. 이게 하와이는 미국 땅, 대마도는 일본 땅,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만 독도는 우리 땅이다,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나서서 또 나라에서 우리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열심히 힘써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자꾸 이게 불안불안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껏 힘을 모아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보여줍시다. 예전에 뭐 김치도 뭐 다른 나라 뭐 그거라고 막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자꾸 이게 또 동해도 바꾼다고 해서 우리 동해 동해가 바뀌면 우리 동해는 또 어떻습니까? 어떻게 하고 아까 다른 얘기 좀 동해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우리 동해 우리 동해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동해와 독도와 김치 모든 것들 지키도록 합시다.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됩니다. 저 히디제이도 나서고 우리 게스트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나서 주셔야 우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시지만 힘차게 또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조금만 더 나라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미워도 좋아도 사랑해도 싫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. 자 힘차게 오늘도 독도도 우리 땅 외치면서 그분 모시겠습니다. 그분! 태초에 인간을 내리실 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을 하나 따라 버리셨으니
삼시세끼. 아니 시시때때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잔인한 그 이름 공복. 하지만 이분을 만난다면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으리다. 구원받고 싶은 자여, 이제는 외쳐라 공복의 신. 지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매점에 갈까 말까 엉덩이 들썩거리고 있는 학생들, 항상 배고픔 채워주시고, 지금 움직여야 할 것은 엉덩이가 아닙니다. 우리 독도 누누리 땅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클릭클릭 공복의 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서러운 배고픔 적어주셔야죠. 그럼 제가 푸짐한 간식으로 여러분의 허기진 영혼을 구해드릴게요. 오늘도 간식계 3일째 만나보시죠. 먼저 꿀바른 간식 받으실 분은요, 한 달에 두 번씩 임마누엘 집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최보현 씨. 특기를 살려서 플룻을 불기도 하고 마술 봉사도 하고 계신데, 봉사를 막 시작했을 땐 정말 쑥스러웠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오히려 마음이 훈훈해졌다고 하시면서 임마누엘 집 식구들에게 롯데 햄에서 아이타임 소시지를 주겠노라. 예. 두 번째입니다. 기름진 간식 받으실 분, 경인여자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재학 중인 강정열 양. 이분은 어린이들을 위해 인형극을 공연하는 피노키오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. 이번에도 5월에 있을 공연을 위해서 부원들이 모두 한 달 넘게 김밥으로만 끼니를 때우며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네요. 이분께 맛있는 피자, 정직한 재료, 빨간 모자 피자에서 피자 교환권을 줄게! 예! 동해 자꾸 지도에 따른 게 표기하지 마! 자, 마지막으로 푸짐한 간식 받으실 분은요, 치과에서 일하고 계신 황진숙님. 원장님 한 분과 죄송합니다. 다섯 명의 간호사 중에서 유일한 미혼의 솔로이신데 환자분들이 항상 애기 엄마라고 불러서 서러우시다고요. 그럴 때마다 부리는 노처녀 히스테리를 옆에서 다 받아주는 병원 식구들에게 푸짐한 간식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이분께 100% 순쇠고기로 만든 핫도그, 뉴욕 핫도그 앤 커피 교환권과 신선하고 맛있는 조 샌드위치 고객 시식권을 주겠노라. 유, 소름 돋아요. 야오! 독도 우리 따옹! 까오! 자. 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. 아, 죄송합니다. 선물 곡이죠? K-윌과 은지원이 부릅니다. 나만의 천사, 아름다운 네 모습은 날 반하게 하니까. 어두웠던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준 그대여. 힘들어도 아파도 웃게 돼 너 때문에, 넘어져 쓰러져도 힘을 내 너 때문에. You're the only one in my life. 변하지 않아 널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.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. 늦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한 말.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. 이제 난 널 아는 사람. 내 생에 가장 큰 선물. 우리 둘이 얘기하고 우리 둘이 걸어가고 언제나 둘이라서 행복한 이 시간들. 서로 다른 사람인데 우린 서로만이 닮아 남네냐.